은혜롭게 잘했습니다. 잘했죠? 네, 끝에 아멘을 잘했어요. 예,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아멘. 예.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면서 우리 맥주감사주일은요 상록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7월 첫째 주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99년 7월 첫 주 공식 예배가 시작된 걸로 해서 오늘 14년째 됐습니다. 14주년 14주년 기념 예배 감사 예배와 맥주 감사 예배. 원래 우리 뭐 설립 감사 기념 예배 따로 드리고 또 감사 헌금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리 상록교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맥주 감사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말씀 그래서 상록교회 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걸 이렇게 딱 합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록교회를 감사하자.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상록교회를 감사하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교회를 잘 만나는 겁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받은 분들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됐어요. 제가 14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 상록교회를 묵상해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와요. 상록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자랑이 나와요.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라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성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도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종로로 타던 노예인 이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모세가 이제 죽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해 보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너무 복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이 모세의 설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성도라는 거, 상록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라는 거 한번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록교회 표 중에 하나가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진용식 작인데요. 이거 음미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아주 뼈가 뼈 속에서 그 진액이 우러나듯이 이 말씀을 나 혼자 해보면서도 정말 그 뭐 우러나요.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최고의 복을 받고 있으면서 또 복인 줄 모르면 복이 아니죠.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다. 복을 받았으면서도 복인 줄 모르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좋은 교회 복받은 거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요 멍청하면요 몰라요. 가끔 제 아내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남편이 없어, 아들이 없어, 딸이 없어, 돈이 없어, 교회가 없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면 복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상록 성도들 정말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 왜 상록 성도가 복받은 성도고 왜 좋은 교회냐?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고 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진짜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상록교회가 왜 좋은 교회고 왜 복된 교회입니까? 왜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 상록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받는다. 우리 모여서 간증할 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난 상록교회에 와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습니까? 안수기도 받고 얻는 거 아니잖아요. 금식기도 해서 얻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겨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얻느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얻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체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상록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록교회. 근데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상록교회인데 그냥 상록교회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해요.
장로교회요. 계속 역사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그게 장로교회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 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자체가 아, 이 사람은 상록교인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계속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딸 구원하러 와가지고 상담받는데 복음을 듣고 아버지가 구원받아버렸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그 간증을 하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인이네. 장로교회 10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을 모르면 아직 장로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교인들이 극히 드문 시대입니다. 참 극히 드물어요. 전 교회 뭐 이단 세미나 많이 다니면서 꼭 강조하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빠진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빨리 가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끝부분이 조금 약간 자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장로교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행복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구원 확신합니까? 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록 성도가 된 게 감사하다. 두 번째, 우리 이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받는 교회를 감사하다. 예, 우리 말씀이,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오늘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계세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성도들이 말씀 많이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말씀 받는 게 얼마나 복인지. 말씀 받는 거, 말씀이 있다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잘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죠. 우리 장로교회 와서 특징이 뭐냐? 말씀이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가 교회에 가서 집회했는데 어떤 분이 인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참 장로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받았네요. 왜요? 그랬더니 말씀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된 말씀을 받는다는 게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상록교회 와서요, 말씀 시리즈가 딱 해야 돼요. 구원론. 세계적인 구원, 구원, 이 구원론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아직 못 들은 분은요, 반드시 복음만의 구원론 들으셔야 돼요. 구원론, 성막론, 제사론.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뭐, 여러분들 말씀 사경을 통해서 계속 또 말씀 받죠? 이번에도 20일 날 말씀 사경입니다. 계시록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요즘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잘못된 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내고, 요즘 무슨 666이 베리칩이다 뭐 해가지고 또 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상록교에서 바른 복음, 바른 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큰 복 받은 줄 믿습니까? 네. 말씀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는데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 매 주일 말씀 선포되는데 주일날도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는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있었는데요. 다 해야 돼요. 원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전 예배 말씀하고 오후 예배 말씀하고 조금 맛이 다르죠? 예. 네. 아주 맛이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 제가 모스크바에 가니까 교회가 하나 있으면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고 교회 숫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시간 앉아서 설교를 하면은 세 분이나 네 분이 돌아가며 설교를 해요. 한 설교를 한 시간 20분 정도 듣는데 한 사람이 한 40분씩 딱딱딱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룰이 정했냐면 여기 딱 시계 해놓고 영이 딱 나오면은 말하다가 딱 끝이어야 돼요. 하였습니? 딱 끝나야 돼요. 그렇게 딱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 2시간을 듣고 3시간을 들어 지루하지 않대요. 금방 듣게. 저도 이제 그 센터교회라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의 본부교회예요. 거기 가서 한번 설교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세 사람이 설교하는데 저를 가운데 시간을 넣고 10분을 더 주더라고요. 양쪽에 두 분이었고 제가 설교하고 또 그 어떤 분이 설교하고 중간에 제가 설교하고 딱 돌아가는데 시간을 보면서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땡 할 때 딱 맞춰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설교 들은 게 어떠냐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이 하지 않고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하니까 받을 때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상록교회 말씀을 들어보면요, 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맛이 딱 다르게 참 지루하지 않게 이 맛도 주고 저 맛도 주고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받을 수 있다는 것, 복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상록교회는 말씀이 좋아. 그런 말 하죠. 말씀이 정말 좋다. 맞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한 그런 교회가 상록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충만하니까 상록교회예요. 어떻게 충만하다고요? 늘 말씀이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인 것을 특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3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쓰시는 인도자가 있는 교회를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이거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복이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달해 주니까 그게 바로 복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지가 지 얘기하고 있어. 참 낯뜨겁게. 근데 그렇게 그게 사실이야. 모세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뭐가 승해요? 온유함이 승해요. 근데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족 학대하는 거 보고 가서 쳐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왕자가 목동이 돼서 베두인이라고 그래요. 그 광야 땅에 양치는 사람 베두인. 베두인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거지예요, 거지. 먼지 속에서 양들하고 양들도 개체제. 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팡이 들고 얼굴 딱 감싸고 눈만 내놓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몇 년을 해요? 40년. 야,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양떼를 데리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광야의 지리를 손바닥부터 딱 알게 됐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자기가 다니던 길이야. 그리고 인내하는 거. 온유한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어떤 백성입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독하게 말을 한다.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수없이 많이 하고 금송아지 금복 만들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세가 인도해 갑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는요 주의 종 잘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 말씀 잘 증거하는 사람, 그뿐 아니라 온유함이 승한 사람.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안 죽고 살아난 게 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살려주셨군요. 그때 죽었으면 상록교회는 없죠. 하나님이 상록교회 세우시려고 그때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상록교회를 잘 제가 인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살아서 죽었다가 살았어요. 상록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서 돌아오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상록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많은 상담들이 생기고 외국에까지도 그런 교회들을 하려고 교육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역사입니다. 이건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복음. 제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상록교회
남부터면 앞에 강남의 남부터면 앞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를 해오셨죠. 상록수 전철역 앞에 상가 건물에서 이사 왔다가 이곳에 이제 건물을 짓고 옮게 된 겁니다. 남부터미널 앞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모여오고 한 몇 달 사이에 한 40명 모이게 막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다니던 학생 하나가 그때 오게 됐는데 교목실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오는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막 가슴이 막 짜릿짜릿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목실장이.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진용식 목사. 이단 연구하는 사람이네.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렇게 능력있게 한다고 소식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총신대학교 체프를 한번 인도해달라. 설교를 한번 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전하면 가슴이 찔린다는데 우리 이번에 그렇게 좀 말씀을 전해주지. 부담을 꽉 준 거야. 그래서 시간은 얼마 동안 합니까? 그랬더니 20분 동안 합니다. 아니 20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난 2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5분 더 드리겠습니다. 25분. 그래서 25분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또 다음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마지막 기회라고 딱 가서 보니까 전 교수님도 다 와 있고 총장님까지 다 와 있고 다. 근데 뭐 구원론 1번. 구원론 1번을 하면 몇 분 걸려요? 1시간 반 걸리고 짧게 해도 1시간 걸려야 되는데 25분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냥 했어요. 40분. 40분을 계속 한 거예요. 그것도 막 줄여가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총장님이 부총장이었고 권한 총장이었고 그분이 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총장이 됐어요. 그 김윤환 총장님이라고. 한기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야 돼. 근데 총장실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탁 점심을 맛있는 점심을 딱 해가지고 총장님이 직접 대접하신답니다. 총장이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진짜 가슴을 찔렀어.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한번 같이 일합시다. 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개척교회 하는 목사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럽시다. 그렇게 한 게 지금까지 총신대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고 장로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인도자들을 주셨어요. 각 목장의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감격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전 우리 성도들하고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비교가 돼요. 달라요. 벌써 오늘 말씀 듣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그
그 저 새가 말이죠. 어미가 그 먹을 갖다 줘 보세요. 벌써 부근에만 가면 막 아! 얼마나 먹기를 사모. 근데 그 새 여러 마리 그 새끼를 까도요. 막 사모하는 애들 중에 조금 입을 덜 벌린 애 있잖아요. 걔는 죽어요. 꼭 죽는 애가 나오는데 걔는 죽습니다. 여러분 잘 하세요. 벌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귀한 줄 좋은 인도자, 좋은 교역자들이 있다는 거 정말 여러분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칙이 교역자들을 어디서 초빙해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성장한 사람들 중에서 하고 있어요.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내 교회가 정말 내가 사명을 바치는 교회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교역자가 그리고 우리 각 목자들이나 여러 리더들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세워져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딱 보면요,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참 저렇게 은혜로운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다 그러면 목사님 닮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밖에 안.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상록교회 14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14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우리 상록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리고 그리고 상록교회 성도된 걸 감사하고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줄 아십니까? 야, 내가 상록교회 성도니까 너무 복이야. 난 복 받았어.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시작. 네, 복 받은 거죠? 아,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복이죠.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복을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인 줄 알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주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난 14년간 우리 상록교회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상록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감격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